네, 이번에는 이제 섹터를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섹터 컨디션 점검 시장 한번 가져볼 텐데, 오늘은, 최근에 이분 종목 적중률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뭐 거의 제가 자주 읽는 레포트도 많아가지고,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모크 애널리스트 분 모셨습니다. 오현진 연구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뭐 나날이 더 잘생기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제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으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네. 제가 뭐, 작년부터 쭉본건 아니지만은, 작년 한 상분기 때부터 레포트를 쓰신 종목들을 많이 좀 봤는데, 진짜 대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신기하게도. 네, 그 관련돼서 오늘 좀 집요하게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 코스닥이, 어쨌든 스몰캡 쪽이, 스몰캡이시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쪽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코스닥 지금 많이 무너졌죠? 네, 사실 뭐, 맞습니다. 어찌 보면 코스피가 많이 무너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 네. 코스닥이 900선을 오늘 딱 갈기 위해서 딱 2포인트 모자르더라고요. 네. 898포인트 고가였는데, 코스닥 회복이 좀 눈앞에 이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또뭐 다음 주까지도 무난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된다면, 과연 일단 지수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죠? 매크로적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금 우리가 2월 달을 좀그 상단을 바라봐야 되는지 요거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죠. 사실 그 지수의 어떤 그 코스닥 같은 경우가 네. 특히 그러겠지만은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네. 지수의 상단이나 이런 거를 좀 제시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렇게 뭐 바이오주들,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좀 지수는 영향이 클것 같아서 네. 지수 차원에서의 뭐그 상방이 상당히 뭐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뭐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뭐 기술적인 반등 같은 부분이야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외적인 요건이나 물론 대형주들 대비해서는 조금 덜 받겠지만 이런 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수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떤 지수가 이제 뭐 추세 전환 될 거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힘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코스피도 그랬지만 저희 국내 증시 자체가 코스닥도 그렇고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면 반등 시기에 반등을 못한 부분도 있고, 연초 이후로 빠진 것만 봐도 제가 오늘 뭐 따로 표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뭐 전쟁 이슈가 있는 러시아와 거의 버금가는 그 하락률을 그러니까 보였었거든요. 러시아가 9.1% 빠지고 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맞습니다. 빠졌으니까. 네네. 저희도 뭐 코스피 단으로는 9% 가까이 빠지기도 한 만큼 사실 뭐 전쟁 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렇죠. 만큼,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쨌든 국내 증시는 과매도 구간에는 진입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낙폭가대나 아니면 뭐 미국의 성장주들도 최근에 뭐 움직임 보시다시피 개별적인 어떤 실적주들 위주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도 그 오프닝 차트를 그 아마 쓰신 레포트에서 발췌해서 갖고 왔었거든요. 실제로. 키움증권에서 이제 발췌한 자료가 이제 러시아가 9.1% 빠지고, 우리나라 9% 맞습니다. 정도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밸류 부담도 많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맞습니다. 제표인데, 워낙 지금 뭐, 아, 참, 할 말이 없어요. 저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이 맞습니다.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관련된 얘기를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일단 뭐 아까 낙폭가대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낙폭가대라고 하면은 그냥 다 빠졌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뭐 스몰캡도 포함해서 뭐 대형주 다 빠졌는데, 이게 과연 이게 기회가 될수 있을까? 의구심을 거실 분들이 많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뭐다 빠졌기 때문에 일정 뭐 업종이나 섹터를 뭐딱 특정 지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뭐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확실히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싸진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게, 아무래도 작년에 연말까지 이제 랠리가 이어지면서 성장주들 위주로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게 많이 출현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특히나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전기차나 2차전지 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너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겹쳐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낙폭 과대가 된 업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밖에도 사실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떤 IT, 뭐 모바일 쪽이라든가 헤드셋 쪽이라든가 IT 쪽, 그리고
작년 내내 좀 부진했던 뭐 바이오 같은 주식들 위주로도 상당히 지금은 낙폭이 상당히 과도하게 네. 좀그 내려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그래도 지수 영향 받아가지고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워낙 시장이 이제 1월 중순부터 갑자기 훅 빠졌잖아요. 네, 가격 조정이 좀 맞습니다. 세게 왔다가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오현준 연구원분께서 네. 그 레포트를 많이 지금 쓰셨는데 종목들별로 스모캡 네. 워낙 11월, 12월달 시장이 안 좋은데도 막 이건 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사실인데 네. 거의 기본적으로 보니까 네. 뭐 레포트 낸 시점부터 해가지고 한달 정도 카운트해 보니까 거의 기본 한3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아,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제가 볼땐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많이 빠졌던 대형주 위주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고 네. 조금은 이제 어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스모캡 좀 괜찮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맞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2월 달에도 스모캡이 정말 실적이 받쳐준다면 네. 주도주가 될수 있을까? 아, 11월, 12월처럼. 그 네. 관련된 투자 전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행히도 이제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던 네. 부분도, 대부분 이제 IT 업체들이나 뭐, 그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실적 성장성이 많이 보이는 업체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네. 네. 관련해서 수익률도 같이 따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도 그렇겠지만은 결국은 실적 성장성이 가시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장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는 모습까지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에 저희 성장주, 특히 이렇게 중소형주 업체들도 볼 때는 일단은 어떤 실적, 뭐 성장성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실적 가시성이 올해 이제 2022년 얼마나 이제 실현이 가능하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했다시피 뭐 가격적인 어떤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펀더멘털이나 성장에 대한 그 센티가 변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가격이 낮아진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측면이 어떤 실적 가시성 올해 나오는 실적 가시성과 그리고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 있는 업체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로 잡아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업체.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보셨을 때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저게 네. 궁금하실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일단은 뭐 이게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상승장은 아니라고 일단은 대부분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가 좀더 특히 수익률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시켜 줄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두 종목이죠, 오늘. 네, 예, 맞습니다. 스모캡 2월, 3월 달에 1분기가 마무리될 때쯤까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관심 이 네. 종목들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말씀드릴 종목은 총두 가지인데 인탑스와 이제 JLK 두 종목입니다. 인탑스 JLK요? 네, 네. 맞습니다. 인탑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말씀했다시피 사실 이번 조정장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히려 그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어떤 최근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어떤 단기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올해 주가 측면에서도 좀뭐 물론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좀 좋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모바일의 어떤 뭐 케이스 저희가 뭐 껍데기라고 말하는 어떤 네. 케이스 사출 성향 쪽에 좀 특화돼 있는 업체라고만 알 수도 있는데 이 제조 공정의 노하우를 살려갖고 최근에 확장성을 상당히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실이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업체다라고 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제조 공정의 뭐 저희가 뭐 애플 그 제조를 대신해주는 폭스콘처럼 기술은 있는데 제조 공정이 없는 업체들 걸 많이 좀 수탁을 해오고 있는 입장인 거고 인타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뭐 저희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제조 공정을 맡으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좀 실적 상승을 많이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물론 이그 진단 키트 외적으로도 뭐 로봇 쪽으로도 올해부터는 매출이 쌓일 수 있을 거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출했었던 뭐 전자가격 표시제나 모바일을 제외한 신사업 쪽에 상당히 뭐 산업과 제품을 가리지 않고
많은 제품으로 제조 공정의 역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신사업 쪽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 빠르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좀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핸드폰 케이스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는 업체, 그 생산하는 업체라고 네. 좀 말씀하셨는데 뭐 네. 제가 알기로도 뭐 이 갤럭시 S22인가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기대가 되고 네. 두 번째 종목이 네. JLK인데 네. 요거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그 킴증권에서 또 주관 하셔가지고 네. IR도 같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좀 진행하셨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네, JLK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하는 업종 자체는 그 의료 AI 솔루션 네. 쪽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총 대비 가지고 있는 사업 역량이나 사업의 방향성이 상당히 트렌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조정장 그리고 어떤 섹터의 부진 때문에 같이 좀 그 낙폭이 좀 가대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이런 그 온라인 통한 이제 행사 진행하면서도 여러 투자자분들이 초점으로 맞췄던 게 다른 AI 솔루션 업체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랑 올해 어느 정도 숫자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네. 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JLK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뭐 원격 의료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이 AI 솔루션 쪽에서도 네. 시장의 타겟팅을 상당히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게 뇌질환 쪽이나 암 시장 쪽인데 시장 자체도 이쪽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AI 솔루션, 그 의료 솔루션 쪽에서는 중요한 게 병원이나 어떤 의사들의 어떤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는 네. 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JLK가 타겟팅한 뇌질환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골든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가 있어갖고 네. 어떻게 보면 의사나 병원의 어떤 이런 부담을 상당히 경과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고 워낙에 평소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그 솔루션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상당히 제품 포트폴리오도 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포트폴리오도 사실 이런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뭐 JLK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적자 기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뭐 승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늘어났을 때 수익을 얼마나 가져오냐도 되게 중요한데 JLK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약한 뭐 엑스레이나 이런 솔루션보다도 CT나 MRI 쪽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익성도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국은 돈을 언제쯤부터 벌 수 있냐가 네. 중점이 될 수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는 이제 적자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언론 통해서도 나왔지만 일본의 폐질환 솔루션이 이제 PDMA 긴급 승인을 받았어요. 네. 이제 미국의 FDA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폐질환, 뇌질환이나 뭐 암 쪽에 타겟을 하고 있음에도 폐질환 쪽이 먼저 그 승인이 난 거는 뭐 코로나 국면 이런 거를 뭐 감안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폐질환 쪽 그 승인을 받으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나 이런 게 상당히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 인프라를 상당히 MS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업체인 닥터넷이랑 이번에 제휴를 하면서 이 폐질환 쪽으로도 상대적으로 시장은 작지만 빠르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뭐 뇌질환 쪽이나 여러 제품 포트폴리오도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향후에 승인이 난다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나게 돼도 이제 제휴 업체와의 빠른 수익성 그 마진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메디허브라고 하는 저희가 일종의 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원격 의료 네. 네, 시장까지도 얘네가 진출을 했는데 JL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재외국민 대상으로밖에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상당히 잘 이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B2C 여태 동안은 어떻게 보면 B2B나 그 병원 대상으로 하는 B2H 위주의 그 사업을 영위했었다면
B2C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뭐 건당 리포트를 받거나 아니면 구독 수수료를 받으면서 B2C 쪽에서도 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 열리면서 올해에 이러한 점이 복합적으로 가정돼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JLK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얘기해 주셨고 네. JLK도 저도 많이 공부했거든요. 아, 네네. 경쟁사가 뷰노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비해서는 조금은 저평가받고 있는데 네. 호가가 좀 얇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시총이 너무 작아서 네, 맞습니다. 진짜 완전 이거는 소형주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변동성 여러분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좀 이제 인탑스, JLK까지 좀 얘기 들어봤고요. 어쨌든 올해 조금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던 스모켓 쪽에 또 다시 또 강세를 보이지. 뭐 우리 오현진 연구원분에도 지금 또 레포트 언제 나오시죠 또 혹시나? 아, 뭐 준비가 이렇게 아, 되는 대로 또 알겠습니다. 바로 좋은 내용 또 보여주시고 네. 다시 또 찾아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섹터 컨디션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오현진 연구원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